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자율주행 버스가 청주 오송역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. 자율주행 버스가 일반 도로에서 운행되는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.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. 자율주행 상태가 되자 도로 상황에 맞춰 속도를 높입니다. 신호등을 인식해 빨간불에는 알아서 멈추고 정류장 문 앞에 정확히 멈춰섭니다.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간선 급행 BRT 버스가 청주 오송역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. 먼 미래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도로 속도 기준에 맞게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는 청주 오송역에서 세종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BRT 전용 도로 22km 구간을 하루 6차례 왕복합니다. 비상시에 운전자가 필요한 레벨 3 수준으로 긴급 상황에 대비해 버스에는 운전자와 안전요원이 배치됐습니다. 정밀지도 기반으로 100% 자동으로 인지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 기관들이 시승과 평가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를 했고요. 자율주행 버스가 각 시도 경계를 넘어 일반 도로를 운행하는 것은 전국 첫 사례. 내년 대전을 시작으로 청주공항과 천안 아산역까지 노선이 늘어날 예정입니다. 오창을 포함한 각 지역이 이 본 노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. 자율주행 첨단 기술로 광역교통망이 더욱 촘촘해지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도 한 발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.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.